교수님께서 제가 노래하는 걸 몇 번 보셨다면서요? 예, 봤습니다. 근데 아, 저 악기는 괜찮은데 왜 끼긴 게 제대로 조율이 안 돼서 그러나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니, 그 전달이 됐습니까? 예. 아니, 너무 악기가 진짜 좋은데요. 예. 아, 조금만 더 잘 사용하면 정말 더 좋겠다. 제가 요즘은 별명이 있거든요. 예. 성악계의 허준이라. 허준? 네. 예. 그래서 지금 하준으로 바꿀까 생각하고 있는데. 하준. 그런데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제가 제일 야, 저것만 좀 고치면 되겠다. 네. 하나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목소리가 지금 좋으시잖아요. 띵브로라고 해서 이 철성이, 목소리, 성대 소리가 좋은데 노래할 때는 그 목소리가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 그래요? 이렇게 아주 까랑까랑하고 좋은데, 노래하실 때는, 아, 그래요? 이런 식으로 봤어요. 아하. 예. 그래서. 자신감 없이 이게 불어내지 못하나요? 내가 인위적으로 살짝만 더 스프를 탄다는 느낌? 양념을 살짝 친다는 느낌? 제가 노래 부른 것 중에 들어보신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남자의 인생. 네. 예. 거기서도 보니까 살짝 소리를 불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어내듯이, 이렇게, 하니까 음정이 살짝 모자란 듯한 느낌이에요. 이게 제가 예를 든다면 보다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그렇게 노래하시면 돼요. 한번 남자 인생. 네. 어둑어둑 해질 무렵 집으로 가는 길에. 그때 노래했던 것보다 지금이 훨씬 더 까랑까랑해졌어요. 그래서 음정도 훨씬 더 명확해요. 거기보다 더 잡으셔도 돼요. 더 잡으셔도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내시죠. 나중에 박자 치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둑어둑 해질 무렵 집으로 가는 길에. 잘한다. 빌딩 사이 지는 노을 가슴을 짠하게 하네. 광화문 사거리서 봉천동까지. 잡고서 성대를 좀 잡아준다는 느낌. 그냥 저냥 사는 것이 똑같은 하루하루. 훨씬 좋습니다. 더 잡아주는 듯한 느낌으로.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리고 캔맥주 한 잔. 잘한다. 남편이랑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오~ 근데 이 노래 어려워요. 아, 너무 어려운데 잘하셨어요. 근데 더 잡아준 느낌이에요.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을 여기서 낸다는 느낌이에요.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하면 여기서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사실은 이건 투머치하게 누르긴 했는데 그런 느낌이 좀 더. 근데 저는 있어요.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하는데. 아, 이렇게 하시면 거기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 치료기기 가져오세요. 저게 농심에서 후원받는 게 있는데. 아, 이게 농심에서 제가 직접 후원받는 건데. 예, 예, 예. 그러니까 느낌이 뒤에가 약간 벌어진 느낌이에요. 성대가 이렇게 그 멋있어 보여. 본인은 그 이름 이렇게 하면 음정이 플랫이 되기 쉬워요. 근데 이게 딱 닫아주면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그래서 여기서 내는 듯하게 하라는 얘기. 그러면 그건 너무 심하고 그 살짝만 눌러준다는 느낌.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버리지 마시고 생이 아니고 새. 나는 새. 새. 잡아주고 지금도 뒤를 왜냐면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생. 보통 이렇게 부르거든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딱 피치를 재보면 다 플랫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성대를 딱 찝어요.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끝까지. 아니, 더 이상 안 나와. 아니, 왜 그러냐면 배에 힘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쌩 이러는 거. 쌩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그렇죠. 길게 나오네. 네, 그렇게. 호흡도 더 길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그렇죠. 인생.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네. 여기서 하니까 힘드네요. 그렇죠? 왜냐면 호흡이 세니까 내가 못 나가게 해서 힘이 주는 거예요. 몸.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세요. 두 가지예요. 예. 하나는 지금 너무 잡으려고 하셨는데, 예. 잡는 것보다 그냥 딱 가볍게 눌러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 성대를 붙일 때. 일부러 그렇게 하지 말고, 예, 예. 폼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아니, 하지 마시고, 저 보세요. 저 들 따라서. 하. 하. 지금 하 붙었잖아요. 안 붙이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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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이게 이제 가볍게 붙는 거예요. 눈을 뜨기 힘든 이 정도만 시작. 눈을 아니 지금 눈 하지 말고 눈. 예, 네, 훨씬 자연스럽게. 뜨기 힘든. 그리고 입에서 목소리가 나오는데 잘 나오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으세요. 본인은 입에서 나는 것 같아요. 나 일부러 여기서 끝내려고 그러는. 아니, 아니 제가 해볼게요. 입에서 해볼게요. 눈을 뜨기 힘든 듣기 좋죠? 여기서 나오는데 그렇게 들리죠? 저는 입에서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만 살짝 잡아주고 그 다음에 지금 너무 투머치하게 호흡을 쓰려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변호사님은 눈을 뜨 이런 거예요. 이게 아니고 여기서 풍선을 분다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풍선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아 힘을 내가 힘을 밖으로 밀잖아요. 미는 게 아니고 가볍게 풍선을 부는 거예요. 반대로 그냥 풀어주시면 가볍게 풀어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눈을 뜨기 시작.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아까 네. 내가 눈을 뜨 네. 이렇게 하지 말고 네, 네. 거기다가 좋아보다 약간만 더 잡아요. 좋아. 어떤 차이에요? 성대를 살짝 물어줘야 되는데 좋아. 살짝 쪼아줘야 되는데 좋아. 아. 그럼 나쁘진 않는데 뭔가 좋아. 좋아. 그럼 호흡이 길어져요. 지금도 어떻게 좋아 아니고 좋아. 좋아 그러면 또롱또롱또롱 소리가 울려요. 이렇게 보내주면 되는데 지금도 아 이게 있어요. 오늘 시작. 눈을 뜨기 힘든 자 여기서 눈을 뜨기 소리 사라졌죠. 눈을 뜨기 사라지지 말고 그래서 여기가 울리는 거예요. 눈을 뜨기 힘든 한번 해주세요. 이제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좋아요. 저 하늘이 기분 좋아. 근데 이거 왜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왜 하냐면요. 내가 지금 성대가 계속 울리고 있는 날 체크하는 거예요. 성대가 계속 울리고 있으면 그 울림이 여기로 와요. 아, 여기로? 응. 땅밖에 앉은. 브라보. 사람 한 점에도. 마지막에. 보세요. 바람 한 점에 도 이상하잖아요. 네. 내가 말하고 싶은 거에 대한 바람 한 점에 도. 바람 한 점에 도 도는 힘 좀 안 돼요. 시작. 창밖에 앉은 전에 힘 주지 말고 창밖에 앉은 아니 끝에 쓸데없는데 힘을 주는 거예요. 창밖에 앉은 아니고 더는 소원 없어 발에 문제가 될 테니까. 브라보. 너무 잘하세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보여줘. 바래바래먼 안 이쁘잖아요. 네. 바래문 세워야 돼. 이방 공간에 바래먼 바래문 바래먼 죄가 세로 언제가 될 테니까. 훨씬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성악이 돼. 거기다가 조금 더 하잖아요. 그럼 성악가.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이게 성악이 됩니다. 길게 하시죠. 네.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그건 이제 아저씨가 됩니다. 가끔 두려워져. 이걸 잡아주면 딱 고정됩니다. 가끔 두려워져. 딱 잡아주고. 가끔 두려워져. 그렇죠. 지난 밤 꿈처럼. 브라보. 20년 젊어졌어요.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좋아요.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잘한다. 날려줘.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고개 흔들지 마. 한 점만 줘. 바람 한 점에도. 그거 보도 날린다는 거잖아요. 다 달리는 거. 한 점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곳. 잘한다. 널 만난 세상. 아, 이것도 세상도 날려. 그렇죠, 날려. 널 만난 세상. 세만 힘주고. 널 만난 세상. 조선. 널 만난 세상. 이 정도만.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좋았어요. 날리니까 되네. 그죠? 네. 네. 날리면서 싹 더 네. 부드러워지네. 그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까지 하시게요? 아니 이제 나왔다 치고. 나왔다 치고. 그다음에 살아가는 이유. 아니 이거 또 되네. 예, 예. 또 우리 이 이유가 아니라 모든 걸 다 전하는 이유. 이를 눌 이 아니 보세요. 제 살아가는 이유 이 정도. 살아가는 이유. 냐면요, 우리 변호사님은 모든 걸 세심하게 보다니까 살아가는 이유 그러지 말고 흘려봐야 돼. 살아가는 이유. 이걸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한 손으로 시작. 시작. 살아가는 이유. 브라보. 꿈을 꾸는 이유. 브라보. 모두가 너라는 걸. 내가 있는 세상. 한 손으로 더 살아가는 동안. 또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브라보.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예요.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9월이 9월에 오는 멋진 9월에 오는 멋진 날에. 잘, 너무 잘하셨어. 9월에 어느 멋진
나를 시 구원의 어느 멋진 나를 브라보. 이야, 잘 따라서 선생님이네. 어떠세요? 한번 해보시면. 쉽네. 쉽죠. 편하죠. 예. 제가 우리 성악동 TV에서 이런 걸 다 가르쳐 줘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일부러 힘 주지 말라는 거네요. 그럼요. 힘 안 주면 더 호흡이 더 길어져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는데 막상 여기서 올라오는 거네요. 저절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힘든. 자, 거기서. 촌스럽고 고급스러운 이거예요. 눈을 뜨기 힘든 하고 눈을 뜨기 힘든 눈을 뜨기 힘든 나 니를 늦게 붙이자. 던번든 눈을 뜨기 힘든 각을 보다 높은 여기 생각하시고 저 하늘이 기분 아 또 틀렸다. 아 괜찮았어. 많이 좋아했어. 자 이게 한 프레이징이에요. 네. 눈을 뜨기 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변호사님 눈을 뜨기 힘든 한 번에 천천히 이게 한 라인으로 나오게 눈을 뜨기 힘든 브라보 각을 보다 높은 브라보 저 하늘이 기분 좋아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이끌어질라 야 좋아졌네 아, 내가 생각해도 그죠? 편하시죠?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자 그럼 제가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망한 예. 세상 더는 소원 없어.